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주택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고 구매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에 비해 0.01% 떨어졌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값 통계가 실제 거래보다 한두 달 늦게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월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매매가격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떨어졌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01% 내려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 부산 등이 올랐지만 경북과 대구, 충북 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불안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지방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세가 더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셋값은 상승폭 0.04%로 소폭 확대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성수기 이전에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 지난주와 동일한 0.05%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경기도는 0.05%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은 0.03%로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